오늘 아침 일라디오 요즘 강아지나 고양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가 됐는데요. 바로 어제 동물보호법이 31년 만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동안의 동물보호법은 학대에만 중점을 뒀는데 앞으로는 소유주의 관리 책임까지 묻게 됐습니다. 먹이를 주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서 기르다 반려동물이 죽는 것도 학대 행위로 간주돼서 최고 3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맹견 사육 허가제도 도입되고요.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국가 자격도 신설해서 개 물림 사고 방지 훈련 등에 대한 전문 인력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하죠. 그간의 반려동물 관련 사고들 발생할 때마다 긴장하게 됐었는데 조금은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 관련해 최근 새로운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엔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동물이나 식물이 있는데요. 생태법인을 만들어서 보호하자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개념이죠. 잠시 후 지구를 지켜라 시간에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월 27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새농퀴로 오늘도 시작합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릴 텐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농퀴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훈입니다. 길쭉한 도토리 같기도 하고 작은 멍게 같기도 한 이것은 몸속에 물이 가득 차 있죠. 열을 가해 조리했을 때 그 속에 물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힘껏 씹는다면 입안을 대기 쉽죠. 이런 일을 피하고 나트륨 함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 속에 든 물을 빼고 요리하기도 합니다. 악동뮤지션과 아이유가 부른 낙하라는 곡인데요. 눈 딱 감고 낙하 하 미터 잘 들어보시면 세 글자인 이것의 이름 중 두 글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름에는 물에서 사는 더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세 글자 중 맨 앞에 붙어 있는 첫 글자가 물의 옛말이라고 하네요. 이름처럼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이 해산물,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일품인 바다향 가득한 봄철 별미 무엇일까요? 끝글자는 덕입니다.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그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기 위한 해저 터널을 결국 건설하네요. 네, 맞습니다. 도쿄전력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기 위해서 해저 터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지난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 약 1km 지점에 해저 터널을 내기 위해서 굴착기를 설치했다고 하고요. 25일부터는 방수구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29일부터 해저 굴착을 시작하는데요. 도쿄전력은 해저 터널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지상 공사만 지금까지 했었는데 처음으로 해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오염수 방출을 위한 설비 공사에 원자력 규제위원회나 이 후쿠시마 현 등 관련 지자체가 아직 인허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도쿄전력 측에서는 기자회견 열고 문제가 없는 부분은 승인이 나기 전에 미리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인허가는 6월이나 7월쯤 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다들 반대하는데 네. 결국 이제 해저 공사도 시작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오염수가 괜찮다는 논리가 뭡니까? 일본에서는요, 이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정화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인체 유해한 수준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오염수를 말씀드린 다액종 제거 설비를 통해서 정화를 했었고 그리고 이걸 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30에서 150톤가량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네. 저장 탱크 용량의 한계에 달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봄부터는 오염수를 40분의 1 수준으로 바닷물에 다시 희석을 해서 해저로 방류하겠다는 겁니다. 1km의 해저 터널을 통해서 방류를 하게 되면 양식업 등에 대한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도쿄전력 측의 설명입니다. 지난 3월 말까지 후쿠시마 오염수의 양은 129만 3천 톤에 달하고요. 희석을 위한 바닷물까지 포함한다면 해양에 방류될 오염수가 3억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다른 방법도 많이 제시를 했는데 이걸 고집하는 것 같은데 네. 일본 국내에도 비판의 목소리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의 어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본 전국 어업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달 초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만남에서 국민과 어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는 방류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 시설로 오염수를 정화하게 되면요. 방사성 물질인 세슘 그리고 트리튬 등 일부 물질은 걸러지지 않고 네.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바다로 흘려버려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인 겁니다.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은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일본, 중국 정부도 이미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고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 18개 국가로 이뤄진 태평양 도서국 포럼은 작년에 회의를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요. 오염수 방류 효과에 대한 독립적이고 검증 가능한 과학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주변국들 현지 어민까지 반발하자 일본 정부가 내년 봄 방류에 앞서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방류 전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양의 트리튬 측정 지점을 지금 현재 42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54곳으로 늘리고 물고기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도 추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모니터링 하면 뭐합니까? 이게 올라간 게 네. 나중에 밝혀지면 그때 물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건데. 네. 그리고 걱정이네요. 사실 뭐 물고기 같은 거 우리가 계속 먹는 거기 때문에 몸에 축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당장 측정해가지고 지금 괜찮아라고 말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자, 중국이 지금 봉쇄, 대도시 네. 봉쇄에 들어갔는데 코로나19 뒤늦게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생필품 사재기가 진짜 시민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농가를 좀 보면 이 봉쇄 때문에 파종을 놓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 최대 농업지대 중 하나가 지린성이라는 곳인데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봉쇄 조치로 옥수수 등 주요 곡물 파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아주 강력하게 봉쇄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식량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린성에서는 지난달 초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하루 수천 명대 감염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이 3월 중순부터 지린성을 사실상 봉쇄 조치를 취했는데요. 한 달 가까운 봉쇄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 10일부터 이제 통제를 조금씩 완화하기 시작했는데 11일부터는 도시에 발이 묶여 있었던 농민 8만여 명의 귀가가 순차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대다수 농민들이 농한기인 겨울철에는 도시로 가서 시간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다시 농촌으로 봄이 되면 돌아오는 거죠. 아, 그랬군요. 그 인력이 못 들어와서 네. 파종 시기를 놓쳤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린성의 상당수 농가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종자 등 핵심 자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농민들의 농촌 복귀가 지연되면서 4월, 5월 파종해야 하는 작물들의 농사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 건데요. 방역 통제 때문에 물류에 제한이 생겼고 그래서 종자, 비료, 제초제 이런 것들도 제때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린성과 라오닝성, 해룡장성 등 동북 상성은 쌀과 옥수수 이렇게 주요 작물의 산지입니다. 지린성은 옥수수 수확량에서 31개 성씨 중 2위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네. 이게 또 연쇄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옥수수는 식용 외에도 돼지 사료로도 많이 쓰이는데요. 돼지고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고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옥수수 가격이 10% 오르면 중국 음식값이 덩달아서 0.4% 정도 오른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중국의 옥수수 소비량은 총 3억 90만 톤인데 이 중에서 수입은 8.4%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돼지 사용량이 늘면서 옥수수 수입량은 2020년 대비 2.5배나 급증했습니다. 게다가 옥수수를 가장 많이 수입했었던 우크라이나가 전쟁 때문에 수출이 막히면서 미국이 최대 수입국이 됐고요. 경쟁 관계 미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또 중국 정부로서는 높이기가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식품 고를 때 무항생제 뭐 이렇게 써 있으면 조금 더 비싸게 마련인데 네, 그래도 맞습니다. 더 좋게 체하고 이제 사먹잖아요. 네. 맞아요. 네. 미국산 무항생제 쇠고기에서 항생제 성분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산 무항생제 쇠고기에서 항생제가 검출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항생제 표시는 미국 농무부가 공인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사건이 앞으로 세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관련 내용은 국제권위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가 됐고요. 또 미국 학계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미국 내 식품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연구진이 가축의 항생제 사용 주장에 대한 정책 개혁 논문에서 무항생제 상태로 사육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의 소변 샘플을 검사한 결과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장의 절반 가까이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33개 농장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인 14곳에서 한 마리 이상 소가 항생제 양성 반응을 보였고요. 심지어 농장 3곳에서는 여러 번을 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샘플에서 계속해서 항생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말이 무항생제지 사실은 항생제가 들어간 소고기였던 거죠. 어떻게 이게 들어갔을지. 네. 거의 절반에 가까웠던 건 진짜 검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뜻이었네요. 네. 논문에서는요. 미국 정부의 느슨한 규제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항생제 없이 사육 또는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항생제 예. 무표시, 그러니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농무부 산하에 있는 식품안전검사서비스를 통해서 인증을 신청하기만 하면은 이 표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생산자는요. 절차상 진술서만 제출하면 되고 실제 항생제 검출 유무를 확인하는 실증적인 실험은 할 의미가 없습니다. 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술서 내용도 무항생제 인증 표시를 받기 위한 절차적인 방법을 기술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예. 이 농무부 차원에서 항생제 잔류 검사를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부족한 수준이고요. 항생제 인증 표시와도 무관하다고 합니다. 미 농무부는 매년 미국 잔류물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 도축되는 약 90억 마리 가축 가운데 단 7천 마리 정도만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마저도 항생제 성분의 검출 유무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검출 기준을 최대한도로 설정을 해놓고 그 이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허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신다면은 소비자가 과연 이걸 무항생제라고 믿고 먹어도 되나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네. 없습니다. 좀 속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는 미국 법상으로도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논문은 미국 법원은 육류 인증 표시와 관련해서
미국 농무부만이 인증 표시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은 미국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미국산 가공류나 다른 육류에 대해서도 무항생제 표시도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같이 지적했습니다. 네. 앞으로 미국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무항생제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먹고 있는데 네, 우리도 맞아요. 마찬가지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국내 농축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뭐 소비자들도 미국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좀 충격적이다. 이거 사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국 한우협회 회장은 미국 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를 믿고 쇠고기를 수입한 전 세계인들을 우롱한 사태다라면서 강력히 좀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가 체결이 되면 무항생제나 동물 복지를 주장하는 외국산 농축산물이 쏟아져 들어올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들이 이걸 어떻게 뭘 믿고 먹어야 되냐 전혀 안전하지가 않다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작년에 미국산 쇠고기 23억 8천만 톤을 수입을 했었고요. 세계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건강을 염려하는 소비자들이 무항생제 육류를 구매하면서 무항생제 숙소 노린 미국산 육류가 수입 판매되고 있는데 이 검사 이 논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절반 가까이는 무항생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환경 문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한겨레신문 남종영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생태법인에 대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남방 큰 돌고래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을 만들자 이 제안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하긴 한데 어떤 의미인가요? 예, 그 생태법인이라는 거는 자연이나 동식물 등 인간 외의 존재들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이를테면 남방 큰 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면 후견인을 두고 서식지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뭐 감금당하지 않을 권리 등 남방 큰 돌고래를 지키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남방 큰 돌고래 같은 자연물을 지정하고 법적인 권리를 부여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자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동물에게 권리를 준다. 현행법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뭐 다른 나라 대부분의 나라 법 체계에서 동물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동식물이나 자연은 누군가의 소유물로 취급이 되거든요. 근데 법률에서 자연은 권리 주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2000년대 초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가 있었는데요. 이때 터널 공사가 도롱뇽 서식지를 훼손할 것이라며 지울스님과 환경단체가 도롱뇽을 원고로 내세워서 착공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대법원이 2006년 판결을 했는데 도롱뇽은 자연이기 때문에 사건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결을 했죠. 즉 자연은 누군가의 소유물이지 권리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아, 십수년 전에는 그랬는데 법을 좀 바꿔서 자연에게 지위나 자격을 좀 주자 이런 내용이네요. 예, 쉽게 말해서 권리 주체로서의 지위, 즉 법인격을 주자는 겁니다. 그게 생태법인인 거고요. 잠깐 그 법 얘기를 하자 보면은 권리 주체라는 게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법에 의해 인정되는 힘인 권리를 부여받는 주체를 말하는데요. 이런 권리 주체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요. 법인은 뭐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이런 단체와 기업을 네. 가리키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 보자면은 뭐 노동자들이 뭐 파업을 했다. 그래서 기업이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이럴 때 기업이 노동자들이 업무 방해를 해서 뭐 기업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기업이 직접 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렇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기업을 사람과 똑같은 권리 주체로 인정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권리 주체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말로 법인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태법인이라는 거는 이런 기업에게도 이런 법인격을 주는데 왜 중요한 보전 가치가 있는 자연에게는 주지 않느냐. 따라서 자연이나 동식물 가운데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에게 법인격을 줘서 이를 보전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주장으로 보면 됩니다. 네. 외국에 사례가 있었나요? 예, 지난 1월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뉴질랜드의 황건우이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2017년에 황건우이강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황건우이강 유역의 동식물, 뭐 강물, 바위, 뭐 이런 강 전체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중앙정부와 마오리족이 각각 지정한 인사들이 법적 후견인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기업처럼 사무실을 두고 강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황건우이강의 강바닥을 준수하라는 공사가 벌어진다. 그러면 황건우이강이 공사 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수 있는 거죠. 네. 뭐 과거에 강바닥은 국가의 소유물이었지만 지금은 강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는 이제 남방 큰 돌고래를 생태법인 1호로 해보자고 제안이 나온 건데 남방 큰 돌고래는 어떤 생태적 가치가 있나요? 예, 남방 큰 돌고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살고 있는데요. 한 110에서 120마리 정도 있다고 봅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적색 목록을 작성을 해서 멸종위 기종을 분류를 하는데 거기에 준이업종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1990년부터 불법 포획돼서 돌고래쇼에 동원이 됐고 최근에는 해양 쓰레기와 선박 통행 등으로 개체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네. 널리 알려졌다시피 서울대공원에서 쇼를 하던 제돌이를 비롯해서 7마리 돌고래가 고향 바다로 돌아가면서 유명해졌죠. 최근에는 대정 앞바다에 그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계획이 세워지면서 논란이 있었고요. 남방 큰 돌고래 참 개체수가 좀 자연스럽게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기종도 있잖아요. 좀 서운해하는 건 아닌가. 어떤 여러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하필이면 남방 큰 돌고래가 그 생태법인으로 지정되어야 되냐, 뭐 이런 그 논란이 관련 토론회에서도 좀 있었는데 그런 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지금은 우주선을 만드느냐 마느냐를 논의할 시점이지 우주선에 누구를 태울지 논의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생태법인 제도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남방 큰 돌고래를 좀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법인이라는 게 제주 지역사회에서 제기됐다는 걸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라도 도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다면 제도를 다른 그 멸종위기 종으로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진짜 해보는 게 중요하다. 빨리 시작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그 느낌을 우주선에 비유를 한 거였군요. 자연과 동식물의 법적 권리를 주자. 이게 이제 생태법인인 건데 얼마 전에 민법 개정안에서 동물이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추가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것과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예, 그 정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추가해서 지금 그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아직 뭐 통과는 된 상태는 아닙니다. 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의 경우에는 선언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법인이 동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수준, 즉 권리 주체로서 동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거라면요. 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거는 물건은 아니다. 하지만 뭐 법적 권리가 있는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정도로 좀 해석의 여지를 넓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태법인의 네.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렇네요. 생태법인 제대로 좀 도입하려면 어떻게 법을 바꿔야 하나요? 예, 이 법을 제안한 이가 그 제주도 시민사회에서 오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진희종 제주도 전 감사위원이신데요. 그의 의견에 따르면은 헌법을 개정해서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까지 길이 험난하다면 우선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제주도 특별법이 있습니다. 제주도 특별법은 제주도에게 광범위한 자치권을 주고 있는데 이 법을 개정해서 남방큰돌고래를 특수법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독립유공자 자손들이 모인 뭐 강북회, 뭐 재동포재단, 예술의 전당 이런 것들이 사실 관련법으로 지정된 특수법인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남방큰돌고래를 특수법인으로 지정한다면은 뭐 사무국을 두고 남방큰돌고래의 권리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뭐 해상풍력발전소가 건설이 된다 그러면 남방큰돌고래 서식지가 악화될 위험이 있으니 뭐 사무국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그것조차 좀 힘들다면 제주도 내에서 조례를 운영해보는 건 어떠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현재 정보공개 관련 법률의 경우에도 청주시의 조례가 만들어진 뒤에 전국적으로 공감대가 확산돼서 그 법률이 제정된 거거든요. 생태법인도 선조례 제정 뒤에 법률 제정 이런 단계를 거쳐도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한데 생태법인 제안에 대해서 이 앞으로 전망이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예, 약 두 달 전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생태법인 입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생태법인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논의였는데요. 이 토론회를 제주도의 지역구를 둔 의원 3명 전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주도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에 좀 전향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달 초에는 제주도 의회에서 같은 주제로 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제주도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반응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연에게 무슨 권리 얘기냐 이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 법인 아까 기업들이 하는 그런 걸 보면 뭐 못할 것도 없다 이런 여론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루과이의 소설가 에두아르도 갈레아노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깁니다만 읽어보면은요, 자연의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이상하게 들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인권을 누린다는 말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들립니다. 1886년에 보편정의의 모범이라는 미국 대법원이 인권을 사기업에 확대했습니다. 법이 기업의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마치 그들도 숨을 쉬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네. 그렇다면 동식물이 법의 권리를 지닐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네. 훨씬 더 이상입니다. 가깝게 느껴지는데 동식물은 네. 그 권리를 못 누렸다는 게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구를 지켜라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은 때이른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 10도, 전주 10도, 대구 1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낮아 쌀쌀하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어제 서울 한낮 기온이 28.7도까지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은 23도, 강릉 19도, 부산 20도씨 정도로 고온 현상이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불청객인 황사가 말썽인데요. 지금 서울 등 중부 서해안과 강원 내륙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황사의 영향을 받아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 어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고요? 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내용의 여야 합의안이 이 국민의힘 측의 반대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었고요. 이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하면서 맞섰습니다만 곧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까지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이후 민주당은 오늘 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고요. 이를 통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라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추가로 요구했던 이 선거 관련 수사도 검찰의 연말까지 남겨놓는 방안이 담긴 이 정의당의 중재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도 검찰에 남겨둬야 하고 이 수사권 폐지 시점을 못 박을 수 없다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서 여야 합의안의 원천 재검토를 주문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당선인의 한마디에 국민의힘이 거수기가 되었다면서 당선인이 초법적인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연기됐네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 끝에 결국 일주일 뒤인 다음 달 2일에서 3일로 밀렸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0억 원의 고문료를 받았던 김앤장 재직 시절의 활동 내역을 요청했지만 단 네 건만 제출됐다면서 이런 식이면 인사검증이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년 4개월간 받은 고문료가 20억 원인데 이 제출한 활동 내역은 투자 유치와 이 기업인 간담회 참석 4건뿐이었다면서 이 간담회 한 번에 5억 원을 받았다는 건지 아니면 공개 못할 전관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인지 밝히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덕수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가 장인에게 매입했다는 그 자택 거래 기록과 6억 원대 월세 소득에 대한 납세 내역, 이 미술품 거래 내역 등도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십 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 내역까지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 총리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 이 총리 후보자들에 대한 자료보다 세 배나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장관 재청권이 있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연기로 오늘과 내일 예정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종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모두 5월 초로 미뤄졌습니다. 네. 저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는 장학금 관련 의혹이 또 불거졌다고요? 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후보자의 딸이 이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도 그 시기에 해당 장학금을 수령해서 미국 유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외국인의 미국 대학 유학을 지원하는 이제 국무부 장학금인데요. 풀브라이트 코리아는 한미 양국 정부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1년에 학비 최대 4만 달러, 생활비 월 1,300에서 2,400달러를 지원하는 등 수혜자에게 연간 수백만 원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돈도 돈이지만 이 장학금에 선정되는 것 자체로 미국 대학 입시에 유리해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김인철 후보자 측은 장학생 선발은 한국과 미국 인사로 구성된 한미교육위원단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동문회장인 본인이 장학생 선발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해명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중앙일보는 바로 그 한미교육위원단에 김인철 후보자의 측근 혹은 지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인철 후보자의 가족은 전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수령했는데요. 김인철 후보자는 1996년 그리고 배우자 이모 씨는 2004년 장학금을 지원받고 미국의 교환 교수로 다녀왔다라고 합니다. 네. 자, 부산 가덕도 신공항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군요. 네, 부산 가덕도 앞바다에 신공항을 짓는 계획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조감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 부산 신공항을 바다를 매립해서 100% 해상공항으로 짓기로 했는데요. 가덕도 땅이 물러서 나중에 내려앉을 수가 있고 확장할 때도 더 낫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는 1년 전 이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특별법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정작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 추산 총사업비가 23조 7천억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7조 5천억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반면 여객과 화물 수요는 기대보다 낮아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최대 0.58, 그러니까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수심 25m의 바다에 서울 남산 3개 분량의 돌과 흙을 쏟아부어야 하는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젯밤 북한이 대대적인 열병식을 열었죠? 네, 북한이 그젯밤 조선인민군 창설 9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최대 2만 명으로 추정되는 병력들이 참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이 자랑하는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도 3기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더욱 관심을 모았던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이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력을 급속한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다라면서 어떤 세력이든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탈해라 한다면 북한의 핵무력은 다음 사명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근본 이익 침해가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이 본인들 이익에 침해당하는 일이라면 핵을 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현 정부와 새 정부 모두 북한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협의단이 이제 일본에 갔는데 총리를 만났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이 정책협의단이 기시다 총리를 만났습니다. 면담은 어제 오전 10시 40분부터 25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면담 뒤 협의단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의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 윤석열 당선인의 친서도 전달됐는데요.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미일의 전략적 제휴가 이 정도로 필요한 시기는 없었다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이 최대 현안인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 협의단은 강제징용 문제는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고요. 일본부 위안부 문제는 지난 2015년 합의 정신에 따라 해법을 찾도록 노력을 기울이자는 뜻을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선임을 따라 계곡물에 들어간 하사관이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었죠? 네, 지난해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20살 청년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의 조재윤 하사인데요. 임관한 지 불과 9달 만에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조재윤 하사는 이 선임 부사관들과 계곡에 갔는데요. 이들을 따라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조재윤 하사가 수영을 전혀 못해서 물가 근처도 안 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건데요. 갑자기 계곡에 다이빙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후 군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조재윤 하사는 이 사수인 중사의 강권으로 계곡에 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이들은 물에 빠지면 구해주겠다라며 다이빙을 시켰고 실제로 구조는 시도는 했지만 구조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유족들은 사실상 상급자의 강요로 목숨을 잃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은 당시 다이빙에 위력이나 강요가 없다면서 단순 사고로 결론을 내렸고요. 두 선임은 물놀이 주의 지시를 위반한 책임만 물어서 감봉 2개월의 징계만 받은 상황입니다. 이 유족은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장례를 치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 알아볼까요? 네, 어제 신규 확진자 8만 361명이고요. 전날보다 두 배 정도 많습니다만 지난주 화요일과 비교해보면 4만여 명 정도가 적습니다. 화요일 기준으로 10만 명 이하 확진자가 나온 것이 9주 만이고요. 엿새 연속 확진자가 10만 명대 미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와 비슷한 수의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 수는 613명으로 6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사망자는 82명으로